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성인의 평생 직업 경력 개발을 위한 자기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과 적성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흥미와 성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검사와, 그래서 워크넷이라는 그 사이트에 오면 여기 성인용 심리 검사에 가면 12가지 심리 검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추천하고 싶은 점은 이 직업 선호도 검사 L형과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근데 S형이냐 L형이냐는 직업 선호도 L형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버그가 걸리고 그랬지만 요즘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검사를 하면 80분 정도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사물지각력, 상황 판단력, 기계 능력, 집중력, 색채지각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 유청력.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언어력, 말과 관련된 거, 숫자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간과 관련된 능력, 그다음에 또 기계와 조작과 관련된 능력, 집중력과 관련된 능력, 색지와 관련된 능력, 그 다음에 얼마나 사고가 유창하냐, 문제 해결 능력, 사물지각 능력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하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성인용 적성 검사에서 예시 보기로 그러면 자, 이제 성인용 적성검사라고 했죠.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이것을 해봄으로써 80분이 걸린다고 했죠. 또 자신에 맞는 직업을 할수 있고, 결과 예시를 보면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년이고, 성인용 직업적성검사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성인들의 어떤 직업 선택과 경력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력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필요하겠습니다. 11가지 어떤 앞에서 살펴본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기준으로 할때 언어력, 추리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사물 지각력, 상황 판단력, 기계 능력, 집중력, 색채 지각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 유청력 11개에서 굉장히 최상위 나온 것은 이렇게 수리력, 그다음에 추리력 뭔가 이렇게 높게 나오네요. 반대로 낮은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쪽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준 11점수 100분위, 그러니까 100분위 전체 가운데 약96% 안에 드는 사람이고, 문제 해결 능력 전체에서 하위 15%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각 요인별 100점은 일반 사람들 100점 평균이고요. 100점보다 높은 것은 이제 상위 높은 것이고, 그 밑에는 하위라고 보겠죠. 특히 120점 넘으면 굉장히 그 분야에 뛰어난 수준이 상위 10% 안에 있던 정도로 그 분야에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20점, 그다음에 112점 이상도 이제 전체 20% 안에 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80점 이하는 그 분야는 도저히 전체 하위 10%에 들 정도로 아주 소질이 났다는 겁니다.
적성의 11가지 영역별로 언어력은 이제 어휘력이라든지 문자의 독해력이 나오죠. 수리력은 계산력과 자료 해석력. 추리력은 수열 추리, 도형 추리. 공간 지각력은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기. 사물 지각력은 지각 속도. 상황 판단력은 상황 판단력. 기계 능력은 기계 능력. 집중력, 그다음에 색채 지각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 유착력. 이렇게 나와서 100점이 평균력을 했죠. 그다음에 120점이 넘으면 굉장히 전체에서 120점 넘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11개의 영역을 다시 이런 식으로 어휘력 검사, 문장 독해력 검사, 수리력은 계산력, 자료 해석력, 추리력은 수열 추리, 도형 추리, 공간 지각력은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기, 사물 지각력은 사물 지각력, 상황 판단력, 기계 능력, 집중력, 색채 지각력, 색혼합 검사와 색구분 검사, 문제 해결력, 사고 유착력, 이렇게 11가지의 세부 영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점은 굉장히 잘하는 거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경우는 자료 해석력이 1등 나오네요. 자료 해석력. 자료 해석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황 판단, 어디에 해당될까요? 수리력이 뛰어나네요. 이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해석하는 능력이랄까, 이런 게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각 맞춤,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다. 좀 추상적인 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직업은 강추 1, 2, 3, 4, 5로서 법률 전문가, 박사 및 한양사, 의사, 회계, 세무, 감정평가, 중등교사, 이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한 경험이 법이라든지 그런 관련을 했으면, 여러분, 법무사라든지 집행관, 의사, 이런 직업이 있어서 굉장히 이런 직업은 언어력, 추리력, 수리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약사와 한약사 교육을 받았으면 이쪽 분야, 의사, 그 다음에 회계, 세무, 감정평가 전문가, 중등교사, 이런 직업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유사 직업도 여러분이 평생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종사자가 가진 그것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대 종사자들이 다른 것, 적성만 볼 때도 이런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적성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각 직업별로 전문가, 법률 전문가에 대해서 요거 그림 비슷하게 나오죠.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이 약간 높게 나왔고 아까 문제 해결력이 낮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요게 본인의 점수죠. 본인 점수고 여기 높게 나오고 여기 높게 나오고 해서 본인의 점수와 홍익동이라는 본인의 점수와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가 가져야 될 이런 개의 어떤 적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은 더 뛰어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본인이 희망한 직업은 뭐였죠? 아까 남자하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를 전공해서 인문사회 연구자, 뭐 교육학 관련 연구자, 교육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희망한 직업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첫 번째 법률 전문가가 맞는 특성으로 볼 때는 맞고 두 번째로서 이제 희망 직업이 아니고 직업 추천 결과,
직업 추천 결과하고 의사와 그다음에 IT 분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교육학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학 연구원이란 직업하고도 맞느냐? 맞느냐라는 그런 걸볼수 있겠죠. 이제 교육학 연구원이란 직업하고도 맞느냐, 맞느냐 이런 걸볼수 있겠죠. 적성 요인별 기하의 점수와 기하의 전형이 동사의 편의 점수다. 끝근성 그래프는 기하의 점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문사회 연구원보다는 위에서 한 이런 직업이 더 맞다는 위에서 한 법률 전문가나 의사 이런 계통이 맞는데 그리고 이제 한계통의 희망 IT 분야 이런 쪽으로 이제 IT 분야 기술자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잘하는 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잘하는 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잘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걸 잘합니다. 또 이런 게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위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추천되고 있는데 이런 직업을 가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직업을 가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학 연구원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성균교사를 하였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던 더 잘할 수 있는데 연구원을 감으로써 이제 좀 그런 것 이런 것이 이제 적성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제 그 커리어넷에 가면요, 커리어넷이라고 교육부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교육부 지원을 받는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보시면 여기에 능력 효능 검사 그래서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러 가지 아홉 가지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홉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함으로써 이런 것이 아홉 가지 능력을 통해 성인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 공간 능력, 음악 능력, 창의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자기 성찰 능력, 대인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총 49문항이고 20문에 걸쳐서 능력 검사를 하는 제가 예시로 보면 자기가 아까 11명이었지만 여기는 9개 영역별로 내가 사랑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주 소질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 보고 있었는데 신체 능력 보통 전문의에 대해서 능력이 낮은 건 나오고 신체 능력, 공간지각 능력, 음악 능력, 창의력, 언어 능력, 수리 논리력, 자기 성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인 친화력 이런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낮아서 보완되어야 되고 충분하다는 능력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에게 맞는 직업, 이런 적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적성을 가진 사람에게 맞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 그래서 판정에 의해서 이런 직업, 기술 연구직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창의력은 충분하다. 창의력은 충분한데 상중하 보완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직업별로 보면 중중하 상하 이렇게 해서 상중하 보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고 그래도 계속 이런
정리 설비 관련 직업과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 직업이 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다른 것은 굉장히 화가 많아서 기술 연구직도 화가 있고 환경 관련 전문직도 화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리고 건축 및 설비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 직업은 3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 적성 검사, 효능 검사 통해서 할 때, 그리고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능력 검사 49문항 20문항이고 검사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워크넷에서 말하면 적성 검사, 주요 능력 효능감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인과 대학생을 위해서 일반을 하기 위해서 주요 능력 효능감 검사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죠. 가치관. 가치관에도 여러분 여기서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에 가면 여기에 12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직업 선호도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행계 뭐였죠? 적성 검사 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가치관 검사인데, 가치관 검사는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관 검사. 약 20분 정도 준비되고 시간 제한이 없네요. 아까 우리가 한그 적성 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을 재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변화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신뢰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예시해 보면 가치관 검사에 따라서 결과를 예시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분 소진도 없고 시간 제한이 없고 그래서 39세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이렇게 점수가 1등, 2등, 3등이 나오네요. 1등은 봉사를 중요시하고 2등은 자유를 중요시하고 3등은 직업 안정이에요. 13개 가치관 가운데 자기가 봉사, 자율, 직업 안정, 봉사, 자율, 직업 안정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밖에 생각하는 것은 남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 그다음에 몸과 마음의 여유, 그다음에 에너지, 요세 가지가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요세 가지가 이렇게 낮게 나오고 반대로 이세 가지는 높게 나옵니다. 13가지 가운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3가지 가운데 1등, 2등, 3등에 따라서 맞는 직업이 나오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봉사.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맞는 직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대학교 졸업한 경우. 대학교 졸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에게 맞는 직업은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또 봉사하는 직업, 성직자, 경찰관 이런 직업이 많아요. 그래서 추천 직업은 여기 5번의 약사, 그다음에 0608의 호스피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호스피스,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약사인데 이런 것이 이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맞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0608 나오죠. 0605.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학력에 따라서 맞는 직업이라는 가치 점수 적합도와 각 직업의 13개 가치의 점수와 당신의 가치 점수 차이가 적은 거. 이게 이제 가치 점수 적합도고 가치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직업의 13개 가치와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가치 점수 모양이 유사한 점수가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축을 해가지고
이런 직업이 추천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약사와 호스피스가 나왔는데 대학교 40대가 다시 약대에 들어가기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교사를 희망하고 교사를 희망하거든요. 근데 그럼 대학을 나온 사람이겠죠.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와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이 그림이 거의 비슷합니다. 호스피스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 이 교사의 경우에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세부적으로 세계 점수가 가장 높은 세계 가치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모양이 틀리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치관을 볼때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도 이제 물론 자유 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학교 행정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직업 안정, 교사의 경우는 직업 안정이 굉장히 높죠. 이런 거 있지만 그래서 유치원 교사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치관만 본 거죠. 가치관을 본 거죠. 그래서 직업 가치관 검사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한 중요한 가치 요인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가치 요인이 충족될 수 있는 가능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치관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학력, 교육도 뒷받침돼야 되고 또 전망도 좋아야 되고 수입도 좋아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지만 일종의 가치라는 것은 그중 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커리어넷도 보면 여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이라고 했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으로 가면 여기에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검사 보면 10분 정도 되는데 28문항이네요. 그래서 능력 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 봉사, 자기 개발, 창의성 해가지고 이 8가지 별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된 두 가지 항목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보라나. 가치관 검사, 가치관 검사. 그래서 가치관 검사에서 능력 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 봉사, 자기 개발, 창의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서 검사를 타당도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게 이제 성인용 가치관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실제로 검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치관 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치관 검사. 능력 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 인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능력 발휘에 맞는 특징이 뭐냐?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그런 거겠죠. 자율성. 규칙, 절차, 시간 등 근무하는 것을 좀 스스로 하고 싶다. 보수, 경제적인 보수라든지, 안정성,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 그 다음에 사회 봉사, 자기 개발, 창의성.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나 전문대나 대졸이나 대학원 졸이냐에 따라서 맞는 직업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맞는 직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맞는, 그러면 아까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사회적 인정이나 보수, 사회적 인정과 보수에게 맞는 직업은 4년제 대학이면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금융자산운용가, 그 다음에 법무사, 변리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경영 분야로 사회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경영 분야로서 금융 자산 노무사 이런 직업이 있고, 그리고 직업 가치관 또는 직업 가치관 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직업 선택이 기준이 되고, 이걸 가지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자기 자신을 더잘알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관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직업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 가치관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서 커리어넷과 워크넷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관 검사를 해보면 이 가치관에 따라서 맞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맞는 직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경력 개발을 한데 있어서 자기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